오늘은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닮은 예쁜 초콜릿 밤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초콜릿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볼에 담으세요. 지름이 6cm인 3개의 초콜릿 밤을 만드는데 150g 정도의 초콜릿이 필요해요. 전자레인지 세기에 따라 30초씩 4번에서 5번 정도 넣어 상태를 보면서 녹여주세요. 한꺼번에 오랫동안 전자레인지에 녹이면 너무 뜨거워질 수 있으니 꼭 30초씩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볼에 남아있는 열기로 초콜릿 덩어리들을 저어가며 녹여주었어요. 실리콘 몰드에 녹인 초콜릿 한 숟가락씩 넣어주세요. 제가 사용한 커버처 초콜릿은 템퍼링 과정이 필요한 초콜릿이지만 과감히 생략하고 단순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코팅 초콜릿과 커버처 초콜릿에 대한 설명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초콜릿을 숟가락 뒷부분으로 실리콘 몰드에 골고루 잘 펴발라주세요. 군데군데 비거나 얇은 부분이 없도록 살펴보며 발라주세요. 이 작업을 꼼꼼히 해주셔야 모양이 잘 잡힌답니다. 작은 붓이 있다면 붓으로 펴발라주셔도 좋아요. 살짝 굳은 상태의 표면 위에 초콜릿을 덧발라주세요. 비어있는 부분도 다시 발라주고 특히 옆면은 신경써서 조금 두껍게 발라주셔야 몰드에서 떼어낼 때 부서지지 않고 잘 떨어집니다. 덧바른 부분이 조금 울퉁불퉁해도 괜찮아요. 지저분한 테두리 부분은 숟가락 모서리로 잘 정리해주세요. 와,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실리콘 몰드를 뒤집어서 쏙 빼주세요. 영상 찍기 전에도 여러 번 초콜릿밤을 만들었었는데 초보자가 온도 조절을 하며 템퍼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템퍼링을 잘한 초콜릿이 맛도 더 좋고 윤기도 더 나겠지만 방법이 까다로우면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 버전으로 시도해본 결과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고 두 번 덧바르기. 아셨죠? 팬을 준비하여 살짝 가열해주세요. 열기가 남아있는 팬을 두고 초콜릿 볼의 접착이 될 부분을 조금 녹여주세요. 세 개의 방구에는 원하는 내용물을 넣어줄게요. 저는 밀크티, 핫 초코믹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각자 취향에 따라 마시멜로우와 초코볼 등도 함께 넣어줍니다. 이제 뚜껑과 합체, 경계선이 서로 맞닿게 조심스럽게 붙여주세요. 화이트 초코볼에도 핫초코 믹스, 초코볼, 코코아 파우더와 마시멜로우, 믹스커피와 달고나를 넣어봤어요. 남은 초콜릿은 작은 짤주머니에 담아 뿌리고 스프링클과 머시멜로우로 장식해봤어요.
뜨거운 우유를 부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녹아들면 무슨 맛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머그컵에 초콜릿밤을 넣고 8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 초콜릿밤 속에 핫초코와 부드러운 마시멜로우가 숨어 있었네요. 귀여운 마시멜로우 스노우맨을 만들어 핫초콜릿 반신욕도 시켜줬어요.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에스프레소 샷을 만들어 부어줄게요. 초콜릿밤 속에 숨어있던 아이스크림은 에스프레소와 만나 아포카토가 되었네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 정말 재밌는 추억이 될 거예요. 초콜릿밤을 머핀 상자에 담아 선물하셔도 좋아요. 이번 겨울엔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초콜릿밤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